흑돼지. 마, 흑돼지. 맞아 맞아. 우리 또 고기를 안 먹어본 지 좀 되죠? 흑돼지는 여러분 겪어 공감하시네요. 제주 흑돼지. 뭐 했으면 좋겠어요? 흑돼지. 모든 제주 흑돼지를 영접할 수 있는 땅이라고 흑돼지 돼요? 그거 아닌가요? 아닌가요? 우와! 흑돼지는 여자하고 피부에도 좋아요. 와, 콜라겐, 콜라겐. 머리는 성장에도 좋고. 아, 자, 이 기상기거든요. 아, 그래요? 네. 예술 작품 같다. 여러분. 오늘 우루에 하이킹하고 빨리 도착하는 게임이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누가 이겼죠? 101호 101호 언니요. 진 팀이 오늘은 돼지고기를 먹을 수 없습니다. 에? 먹을 수 없습니다. 에? 대박. 마음이 되게 아프긴 했지만 이긴 팀만 드세요라는 딱 말을 들었을 때 아 진짜 뭔가 내가 그 손잡이를 이렇게 질질 끌면서 내 발을 제가 진짜 바지를 이렇게 잡고 막 앞으로 막 이렇게 놨거든요. 계단 위로 그렇게 놨던 것들이 막 생각이 나면서 아 보상을 받는구나. 아 대표님 대박. 그럼 뭐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이 반찬 참 맛있죠? 그리고 옹깃밥 저희가 드릴 수 있어요. 대박! 울지마. 와, 진짜 제주도까지 왔는데. 울지마. 와, 대박. 잔인합니다. 오늘 정말 잔인하네요. 눈가가 촉촉해지는. 눈가. 아무리 상대 팀이라도 이동점 아니진 않은 것 같아요. 아니요. 고기 딱 굽고. 자르고 이제 거의 다 익은 상황에서 고기를 드시면 안 됩니다 라고 했을 때 진짜 저희 세계 J팀 굉장히 멘붕이었고 신비도 살짝 눈물이 고인 것 같았거든요. 정말 고생이 있었죠. 저희가 고생을 했죠. 아, 근데 이거를 어떻게 진짜 잔인하게 가게에 들어와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물론 맞아요. 네, 이건 저희랑은 상관이 없긴 하지만 그래도 부장 리필해주세요. 네? 밥도 많이 주세요. 밥도 주세요. 제가 이걸 진짜 좋아하거든요. 이거 없이 고기를 못 먹을 정도예요. 이렇게 할 겁니까? 그래요, 시켰어. 처음에 저희가 제주도로 촬영을 간다고 했을 때 저희 안무 선생님이 흑돼지는 꼭 먹어보고 오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흑돼지를 저녁으로 먹는다고 했을 때 저희 멤버들 다 신나가지고 와 하고 들어갔는데 뭔가 딱 고기가 나오기 전에 말씀해 주신 것도 아니고 고기를 굽고 있는데 거의 다 구워져 가는데 진팀은 먹을 수 없다고 한 점은 주겠지 했는데 멤버들이 그냥 먹더라고요. 또 정말 참 감독님도 믿고 멤버들도 미웠어요. 자, 촉감이라도 느껴보세요. 과연 깊숨기는 우리 신내에 또 고기를 그렇게 잘 드시잖아요. 맞아. 이런 걸 읽었어요. 연장자. 연장자. 맛을 언니 이거 찍어. 우리 한 점도 안 줄 거예요.
화도 싫었나 봐요. 먹고 싶어요. 먹고 싶어요. 소리 냈어. 소리 냈어 지금. 먹고 싶어요? 저희 필라테스 쌤이 제주도 가기 전까지 독하게 다이어트하고 흑돼지는 꼭 먹고 오라고 하셨었는데 너무 뭘 해보겠다는 거죠? 필요! 그럼 같이 보긴 합시다. 기대가 많이 되네요. 사실 뭘 할지 모르겠는데 그냥 무작정 일어났어요. 사랑해요. 엄마네. 긍정적인 모습에. 예린아 일어났으니까 긍정할게요. 아니 이거 말고 완전 큰 거 주세요. 완전 소리 안 들는 것 같아. 그리고 건강하게 밥이 왔으니까 다 같이 고기 먹자. 그래요. 저희도 밥 받았으니까. 안 내리죠? 네. 저 한 번 일어나서 했잖아요. 여러분들도 해요. 또 일어나 끝날 거예요? 또 일어나서 해주는 거예요? 어필하면 돼요. 어필을 하면 주지. 두 점을 보니까 기분이 묘해요. 제가 원래 애교를 진짜 안 하잖아요. 그러면 네. 애교가 없죠. 그래서 제가 원래 애교를 진짜 안 부리는데 아니잖아. 이곳에 여러분의 오늘의 숙소입니다.
진짜요? 맞았다, 나 저기 누워볼래. 대박. 우야. 자, 너. 와! 와! 아, 조심. 나 못 살아, 진짜, 이 언니. 아, 예. 너무, 너무 예쁘, 너무. 외국 같잖아. 어제랑 왜 달라진 거야? 알려주시면 안 돼요? 진짜 대박이야. 지금 은하가 야, 안 씻고 올라가서 말자. 뭔가 깨끗하게 묻히고 싶지 않아. 아, 은하가 지금 파도성을 한 20번 지르고 있는 모습. 야! 저리 가! 감독님! 끼라고! 아니 왜 어제랑 자는 데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고생했잖아요. 마지막 제주도에 오고 싶어서 왔는데 그래도 이렇게 깔끔하고 예쁜 집에서 한 하룻밤. 와, 감사합니다. 아, 사실 어제도 너무 깔끔하고 예뻤는데 내려가. 네, 여기 진짜 대박이에요. 내가 빨리 내려가야 되겠대. 아, 진짜 너무 좋죠. 네,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이 너무 좋고. 그리고 저희는 처음에 그냥 게임하러 잠깐 들리나 보다 싶었는데 여기서 하룻밤을 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오늘 저희 많이 걷고 또 힘들었으니까 또 마음껏 뛰어놀라고 이렇게 좋은 숙소를 제공해 주셔가지고 저는 아주 안 둘러보는 곳 없이 아주 저녁에 재밌게 놀다 가려고. 이기든 지든 되게 산도 올라가고 되게 다리가 많이 다들 부었을 거예요. 근데 진짜 내일은 무슨 일이 있을지 진짜 너무 궁금해요. 뭘, 무슨 일이 있어요? 조금만 스포해주세요. 진짜 소문났다.
그려주시네. 저기 있어요. 제 필이 왔어요. 아니에요. 근데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 나 여기서 또 게임을 한다든지. 아, 네. 여기서 또 게임을 한다든지. 어디 성까지 찍고 오기. 여러분, 잠깐 보여주시고요. 네. 이건 저희가 제주도 있던 미안한 말이 한 가지 있어요. 원래 이제 예정이 요트였어요. 근데 바다 사정이 있어서 요트를 오늘 탈 수가 없고요. 대신에 저희가 추가 아이템을 하나 준비했던 게 있는데 이 옆에 이제 돌고래쇼 하는 곳이 있어요. 근데 거기 이제 수족관이 있거든요. 지금 그 수족관이 비어 있는데 그곳을 청소하시면 됩니다. 네? 네? 청소를 비닐 장갑이랑 비닐 옷으로 되어 있는 이제 청소 도구들. 저 요새 피해자 입장 아니에요? 우선은 저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아니 요트 대신이라면서. 아니요, 저희 안 가겠습니다. 예린 언니, 청소래요. 아 요트 구경만이라도 하고 올게요. 에이, 방금 숙소 청소하고 저 사실 요트가 청소하겠네. 어떻게 생긴지 모릅니다. 저 지금 약간 안 가요. 사악이 안 돼요. 자꾸 오라고 하시는데 안 가요. 엉금 쓰레기통 어딨어요? 저희 청소하면서 물고기 볼 수는 있는 건가요? 지금 물고기들이 다 시식기라서. 아 진짜. 우리 마지막 날이에요. 마지막 날이라고요. 저희도 그렇게 할 수는 없어서 미안해요. 아니 이거 애초부터 계획하셨던 것 같은데. 바다가 너무 잔잔하고 이쁘다. 진짜 잔잔해 보이는데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요트 안 타도 그냥 해변에 이렇게 쭉 앉아서 바다를 보는 것만 좋죠. 어떤 아이템 준비한 것을 실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템을 없애버리면 되는 것입니까? 아이템 파괴. 이 아이템을 들리죠. 여태까지 뻥이었고요. 뻥이었고요. 다시 요트를 타러 가시죠. 아! 아! 진짜! 저 인공섬에 났거든요? 비스톱이 배가 됐어요. 태워주실 거면서 왜 안 태워주신다. 어디로 가면 돼요? 여기로 가면 되나? 아 진짜 뭐 청소를 시키신데 아침부터. 근데 믿었잖아 우리. 진짜 깜빡 믿었네. 샹그릴라. 샹그릴라. 카페 밟는다. 레드카페. 샹그릴라. 아 레드카페 밟는다. 레드카페 두 번째. 오! 와 예린언니가 나온 거 있어. 와 내가 와인 같은 거. 어? 와인 같은 거. 근데 우리 못 마시잖아. 아니, 다른 게 있어. 포도주스일 거야. 그러면 결혼하나 봐요. 여기서 결혼해요? 결혼도 할 수 있어요? 그치. 야, 여기 침대 있으려. 와 침대 있어. 우와. 아 여기 진짜. 침대 있는 게 대박이다. 진짜. 야. 에이! 침대 참 푹신하네요. 야. 2박 3일 동안 했던 것들이 다 거의 다 살면서 하지 못했던 것들을 처음 해본 게 되게 많아서 다 처음 해보는 것들이었는데. 맞아. 그래서 그런지 막 알고 하면은 뭔가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모르고 해서 그런지 더 재밌던 것 같았어요. 이거 뭐야? 이거 처음 봐. 제주도 여행을 항상 보고 오고 싶다고 말을 많이 했었는데 이렇게 와서 진짜 좋은 시간 보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즐거웠어요. 이렇게 진짜 탁 트인 공간에서 계속 생활을 짧게나마 해서 뭔가 다들 조금 뭔가 스트레스 같은 게 좀 풀리지 않았나 싶어요. 가장한 극기 훈련이 있어서
조금 몸이 힘들 때가 있긴 했는데 그래도 연습실에서 운동하는 것보다 이렇게 제주도에서 맞아요. 체력 소모하고 또 운동도 됐던 것 같아서 훨씬 좋았던 것 같아요. 경험해보지 못할 것들이었잖아요. 그래서 뭔가 되게 값진 경험이었어요. 지금까지 일러친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싶은데